자, 당은 단장의 능선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행하고 있는 저희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해주시면 힘내고요. 또 후원자, 지금 키세키님처럼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문의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전진 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러시, 가스러시. 네. 네. 뭐 생더블까지도 네. 가능해요. 네. 2인용 맵은. 네. 네. 워낙 테란이 겁먹고 시작하는 맵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가장 무난한 거는 뭐 가스러시 게이트 더블 정도. 네. 그게 아닐 거면 단장의 능선 맵 자체가 포토스가 네. 괜찮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출발해도 돼요. 네. 자, 만약 그럼 거꾸로 그랜드라인과 화이트아웃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재호 선수가 역을 킬을 하기에 맵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 그랜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랜드라인이라고 아. 도재욱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하고요. 예. 그리고 화이트아웃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아직 이제 쓰인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그쵸. 캐리어 운영이 나오면서 뭐 이경민 선수가 리버 캐리어도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네. NPL에서 그 운영으로 이용호 선수 잡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상 험난한 길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또 뛰어넘는 예. 게 이 키세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적. 자. 그리고 그런 의견도 많이 있네요. ASL에서 활약을 이제 장민철 선수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저그전 완전 극복됐는데요. 오늘 완전 뭐. 극복. 김성대, 네. 김민철, 박재혁 정도 킬이면은 완전 극복이죠. 자, 일단은 그 수많은 예. 수 중에 하나 있는 맵인데 예. 정석입니다. 예. 로서치. 아, 중계방 잘 계시죠? 중계방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재호 선수도 정말 배짱 있는 게 아예 겁을 안 먹었습니다. 보통 전진 게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인용은 뭐 SCB가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올 테면 와봐라 해요 지금. 들어와. 네, 지금 자신감이 셉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 정도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대장하죠. 전진 게이트가 와버리면 질러서 일단 피해를 좀 볼 법도 한데 일단 그런 거는 그냥 오면은 그냥 심시트와 컨트롤로 막아주겠어. 예, 지금 자신감으로 예, 아예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재호입니다. 네. 자, 이재호 역을 키리냐? 장민철의 선봉을 키리냐?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확신이 쓴 것 같습니다. 프로브가 안 오다 보니까 아, 이건 전진 게이트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예, 저런 식으로 지금 건물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예, 장민철 선수도 그냥 코어 질럿으로 출발을 해서 네, 뭐 찌르는 운영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찰 자체를 질럿으로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뭐 팩토리 출발인지 뭐 배럭 더블 출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께서 혹시 선수들 방에 미션 걸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외로운 송사리님, 장윤철 선수 올킬에만 미션이 걸려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선수들에게 미션 걸려 있으면 저희도 같이 또 흥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2마린. 네, 그리고 이게 1딜러시 예. 도착했을 때 3마린이 있거든요 사실. 야, 이 콤보소. 근데 이 와 콤보소 원래 프로브가 저렇게 무서웠나요? 자, 이게 질러 컨트롤도 봐야 돼요. 3마린 밖에 네. 없기 때문에 아, 지금 나오네요. 네, 나왔죠. 네. 안전하게. 예. 오늘 장윤철 선수 진짜 예리합니다. 검 같아요, 검. 어? 와, 해, 해. 일단 빌드 선택은 투팩이 노리는 빌드기는 해요. 앞마당이 빠른. 예. 근데 이게 원질럿이 껴있기 때문에 네. 그 장윤철 선수가 찔러봐서 만약에 눈치라도 챈다면 그 장윤철 선수가 지금 하는 게 5마린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면은 FD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장윤철 선수가 여기서 일단 투게이트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아, 컴싸움.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택견. 투게이트. 컴싸움. 로보네요. 위치가. 아, 예, 로보네요. 로보위치. 예. 로보틱스. 이러면 일단 이지호 선수의 기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6마린이 왜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투패를 갈 때 저렇게까지 6마린 짓고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테란 입장에서도 사실 뭔가 좀 네. 최적화가 잘 안 되기는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6마린까지 보여주고 난 투팩이 아니야 안심을 시켜놓고 투팩. 그렇죠. 네, 지금 이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원테크 나왔고요. 네. 투팩 그 3탱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마린 숫자가 저렇게 많이 찍히면 예. 에드원을 달아도 탱크가 찍히는 자원이 없어서 예예. 지금은 하나에서는 에드원을 달지 않고 벌처만. 예예. 예. 아, 이 외로운 송사리님, 그럼 저는 이재호 선수가 올킬 막으면 1000개 쏠게요. 어디다 쏘는지 알려주세요. 어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저기 중계진 방 네. 여기 본방. 자, 여기서 투탱. 보는 게 중요한데. 제 방에. 네, 이게
탱크 FG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드랍시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마린이 있는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네. 예, 장철 선수가 여기서 옵저버터 예,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네. 이재호도 3탱크가 모이는 순간 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장유철 선수도 3탱크가 이제 모여 있을 때 올 그렇죠. 때. 예. 근데 이때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여차하면은 뒷길을 네. 또 이용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유철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공간이 좀 많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이 악물었습니다. 본방해요, 본방. 이재호 화이팅! 와, 근데 본방해. 지금 탱크가 왜 한 기죠? 아, 두 개예요. 둘. 네. 근데 일단 갑니다. 이재호는 벌쳐 뒤로 돌아가기도 돼요. 정면 탱크 벌쳐 뒤로 돌아오기. 그래서 앞뒤로 잡아먹는 열어놨어요. 문 열어놨어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일단 장윤철이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몰라요. 네. 모르죠? 이재용이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자, 지금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완전 승부수라서. 야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예. 너무 돌아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봤어요. 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 느낌 너무 늦어요 이거. 네. 투팩은 말 그대로 타이밍 딱 잡아서 끝내야 되는데 예. 컨트롤러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타이밍이 네. 이재호 선수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장윤철도 지금 자원 좀 남고 있거든요. 빠르게 게이트 늘려줄 필요 있고 일단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컨트롤이 자, 이게 투팩일 때 원래 육드라군이랑 일질럿이 마중 나오면 안 되는데 이재호 선수가 예.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줬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자, 있어요. 마인 살살살 피해가면서 장윤철 선수 근데 이러면서 이제 장윤철 선수가 그 막기만 하면은 그렇죠. 필승이에요. 근데 자원이 프로브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원이 네, 지금 700원. 네, 자원이 좀 최적화가 안 돼 있어. 그래도 탱크. 탱크 살아 있습니다. 탱크 살아 있고 마인 살아 있고. 예. 예, 결국은 밀어내나요, 이재호? 밀어내는 느낌인데요, 이재호 선수. 자, 이재호 선수 힘씁니까? 마인 매설. 자, 일단 프로브까지 동원되고 있는 이 저 장윤철 선수. 그럼 장윤철 선수가 지금 예. 혹시 리버라고 예. 리버라고 네, 뭔가 딴 게 있나요? 혹시 밑에 그 건물 다 리버 나와요? 없어. 이러면 그냥 게이트 유닛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막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그렇죠. 이재호도 시드버드! 시드버드! 탱크 한 방짜리가 두 대예요. SCB 와야죠. 그렇죠. SCB. 체력이 다 빨간데! SCB 출발해야죠. SCB 출발해서 리페어 위한 네, SCB 출발! SCB 출발! 자 3게이트 완성! 일단 셔틀은 나왔어요. 셔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철도 저 탱크 빠르게 지워야 돼요. 그렇죠. 한 대 더. 지금 아이고 셔틀로. 체력 찍어보고! 랠리인 것 같은데요, 랠리? 랠리! 자, 마인 매설! 일단 프로보! 마인 다쳤고요, 넥서스 깨집니다! SCB? 야, 저 탱크가 고쳐지면... 리페어! 고쳐지면 까는 거예요, 또! 리페어! 리페어 붙네요! 네, 고쳐지네요. 이재호! 이거 자, 이재호 이런 정도면은... 네. 네, 일단은 투팩을 선택을 했던 게 의미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서 완전 이제 입구를 틀어막고 예, 여기서 끝내겠다 이것도 아니라 이재호도 뒤를 좀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이게 이재호 선수도 일꾼 조절하면서 그리고 시즈업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앞마당 자체는 지금 빨리 못 올리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장윤철 선수가 이 앞선 병력을 걷어낸다 예. 혹은 뭐 리버로 상대 본진에 피해를 준다 이러면은 장윤철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네, 이거 벙커? 이재호 선수가 앞마당 깼고 인구수가 많더라 해도 네. 이거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장윤철을 먹었잖아요. 앞마당에서 네, 자원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구수 자체만으로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이재호 선수가 뭐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버 있습니다. 리버! 탱크 지원합니다. 탱크! 자, 그거 밀어내면은 그렇죠? 위한 건 장윤철이에요. 제대로 밀어내면. 컨트롤! 리버가 삑사리... 예, 불발. 네, 안으로 펼쳐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또 피해를 장윤철이 보죠. 네, 보는 상황이 되네요. 그래도 지금 수비 좋고요. 탱크 네. 언덕에 있는 탱크 빨리 밀어내야 돼. 탱크 못 밀어내요. 탱크도 중요한데 마린이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딱 그 타이밍에 만약에 제대로 밀어냈으면은 예? 장윤철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머리 왔어요. 그 타이밍에 이재호가 네. 잘 버텼어요. 야, 이러면은. 터렛 공사하기 네.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그 타이밍에 만약에 드래곤 리버로 완벽히 밀어냈다 그럼 장윤철이 완전 잡는 거였는데 지금 못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호도 이 기회를 네. 버리면 안 됩니다. 3탱크 그리고 셔틀은 길 떠났습니다. 길 나섰어요. 근데 이게 토스의 게이트까지 다 장악해버리고 리버까지 막아야 돼요. 네. 이게 리버로 SCB 다 잡히면서 게이트 장악 안 됐다? 이러면 이것도 안되라죠. 터렛 이쪽이 터렛! 근데 이거는 리버 내렸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안 잡히는 게 더 좋아 보였었는데. 근데 이게 SCB가 쥐어 짜낸 투팩이라서. 자, 일단 그러면 정면만 어떻게든. 근데 이거 쥐어 짜낸 투팩이라서 리버와 함께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장윤철이 장윤철이 잡겠는데요. 네, 이걸 리버로 SCB만 다 잡아주고 정면만 뚫는다? 장윤철이 잡아요. 와, 이거 리버는 아, SCB가 너무 없네요. 네. 야, 결국은 자, 장윤철 선봉 올킬합니까? 올킬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테란이 좋았던 게 아닌 게요. 네. 마린을 처음에 6개 뽑았다는 걸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테란이 SCB를 쉬어가면서 진짜 쥐어 짜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위쪽에 시즈 모드 투리버. 이제는 SCB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시간은 장윤철 편이죠. 그렇죠? 3킬 네. 벌쳐 나왔습니다만 피해가 많은 이재호 선수. 네, 그리고 아, 이재호 네. 선수가 그 인구수가 많았던 거는 예, 예. 병력 때문에 그렇죠. 인구수가 많은 건데 네. 이거 SCB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고 이 나와 있는 병력이 잡힌다? 이러면 장윤철이 잡아요 이거. 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시즈 모드 마이 메시지 주신 건 투리버가 투리버가 꾸물꾸물꾸물 투리버 꾸물꾸물꾸물 막기만 하면 돼요. 장윤철은 어쨌든 자원차치에 지금 데미지를 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셔틀 하나 나오면은 그렇죠. 언더탱크도 정리가 되고 예. 나왔네요. 이재호 셔틀 나왔습니다. 이재호 인구수 16에서 안 늘어나요. 아, SB가 부족해요. 이재호 네. 선수. 네, 셔틀로 이제 언덕탱크도 정리하고 드래곤 정면으로 밀어내면 예, 이거는 예, 질레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언덕 위에 탱크 쪽으로 리버가 다가갑니다. 시즈모드 풀고 뒤로 빠지고 있는 이재호 선수의 탱크. 그리고 장철 선수는 이제 드래곤 리버로 정면 뚫어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또 게릴라 가고 그렇죠. 지지! 지지! 이재호 선수 지지! 장윤철 선수가 7주차의 선봉올킬을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경기 내용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장윤철 선수. 그 이재호 선수가 시간을 좀 많이 준 것도 있긴 있었어요. 시간도 네. 많이 줬었는데 장윤철 선수가 이게 되게 침착하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 저 정도 되면 되게 위급해지고 마음 급해지고 네. 이래야 되는데 정말 침착하게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딱딱 해주면서 잘 막았습니다. 네. 뭐 사실 투팩 자체를 늦게 좀 파악하면서 자원이 막 올라가는 그 위기도 있었는데 확실히 그 중요 포인트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이건 못 지키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내가 상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리버가 텅텅 비어 있는 상대 본진으로 몸을 던졌죠.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별로, 네. 웃어 네. 웃는 거 봐. 네. 예. 자, 일단은 장윤철 선수의 선봉 올킬이 나왔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와 또 전화 인터뷰를 또 해봐야죠. 장윤철 선수의 지금 페이스를 보니 이번 시즌 ASL에서 또 어떻게 활약할지 장윤철 선수 팬 여러분들이면 진짜 기대가 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윤철이 올킬을 하는 과정에서 저그도 두 명이나 예, 예. 잡았고 그쵸, 테란은 그쵸. 테란즈는 워낙 잘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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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검증이 항상 돼 있었는데 예. 저그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기대 해볼만 하죠. 장윤철 선수 지금 별풍 받는 거 아니죠?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윤철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봉 올킬의 주인공 그동안 종체전에 많이 출전했었던 장윤철 선수. 네, 별풍 받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 장윤철 선수 안녕하세요. 김철민 캐스터입니다. 아, 네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선봉 올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네.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제가 올킬 솔직히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올킬 해가지고 일단 너무 좋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장윤철 선수가 지금 선수 생활 쭉 하면서 올킬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프로 때부터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아, 111개 터졌어요, 방금? 길쭉. 아, 네네. 일단 오늘 저기 KCM 종족 최강전에서 가는 상금만 벌써 65만 원입니다. 와, 괜찮죠? 아, 너무 좋다. 도재혁 선수가 안 빼먹었으면은 이게 165만 원이 될 뻔했네. 도지혁 선수가 지난번에 빼먹었잖아요. 아이고, 아,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올킬 상금 40만 원에 우승 상금 25만 원까지. 오늘 경기력 보니까 진짜 그 컨디션 최고 같던데요? 어떠세요? 근데 오늘 일단 컨디션도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또 운도 많이 떨어져서 가면 끝났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네. 뭔가 딱 올킬 하라고
판이 짜졌던 것 같아요. 네, 고기를 올 받아 먹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동안 뭐 종착전이 쭉 진행되면서 올킬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것도 뭐 장윤철 선수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네. 3번 올킬을 기록했습니다. 야, 축하드리고 또 뭐, 네. 예. 뭐 이제 저는 게임 얘기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 사실 마지막 경기 때 투팩을 좀 늦게 발견한 거죠? 아, 그렇죠. 저는 투팩인 줄 네,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좀뭐 자원도 중간에 남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 왜냐면 올킬 바로 눈앞에 앞에서, 있었는데. 예, 네, 바로 앞에서 약간 좀 당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전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왜냐면은 이제 딱한 게임 남았는데 이걸 또 놓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었는데 예, 네, 너무 좀 침착하던데요? 네, 조금 진정시키고 이제 천천히 했죠. 그러니까 아, 이기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미션 같은 거안 걸려 있었어요? 아쉽게도 없었네요. 이제 뭐 종체 이제 시청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예. 알아주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ASL도 있고 뭐 앞으로도 종체 계속 있을 건데 이제 앞으로의 또 이어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팬 여러분께. 아, 일단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더 좋은 저더 높은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 종족체 강령이 도움이 좀 됩니까? 도움 완전 많이 아, 되죠. 그래요? 엎드려절박기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또팬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철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